가도 얘 살던 사람이 안 살고 저렇게 긴다가 신기네. 이제 집. 아 여기 뭐 원래 본집이야 그 외갓집이고? 예, 외갓집. 아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은 저 예, 저쪽 집. 저기서 이제. 예, 그 집안에 집안에도 가면 아주 나왔어. 아 그 남자분인데요. 예. 뭐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돌마예. 아, 뭐 이거 뭐 어떻게 뭐 그냥 취미라는 거야? 모르겠어 오늘. 아 몰라요. 아 돌만네 돌만해. 이따 어디서 갖다 놨어 그게? 신기하네. 그래 뭐 떨어진다 뭐 경비라도 그 사가서 써야 되긴데 이제 좀 쓰는 거 하면 와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많이 사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뭐 제가 보기에는 돌 제부 그 괜찮은 들어 있는 건데요. 돌에 저는 잘 모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 좀 특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뭐라 모르는 뭐 어떤 것이 잘 모르겠네. 아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이구 이봐라 어이구 버스 봐라 미쳤다 미쳤어. 아유 세상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도마진입니다. 상추 좋다. 주인이야, 안녕. 아이고, 잘 났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 어, 아이고, 이뻐. 아,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 아빠 어디 갔어? 아이고, 잘생겼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도마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 지리산 저 서주 마을에 왔습니다. 이곳 마을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수습 각종 이게 수습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걸 쌓아놨는데 제가 좀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이 돌도 이렇게 매달아놨고요. 돌도 이렇게 매달아놨고 이 나무가 아마 팽나무 같은데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나무가. 자, 이 마을이 서주 마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저이 집에 지키는 이거 지킴이 같은데 아이고 잘생겼네. 응? 잘생겼어.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아빠도 왔어. 응? 아빠도 왔어. 아이고 모델도 해주고. 응? 먹을 거랑 왔네. 먹을 거랑 가져왔어. 응? 수수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특이한 그런 집입니다. 이거. 돌에 구멍 난 것도 있고 오리 같은 것도 있고 야, 또 이런 또 사람 같은 또 이런 것도 또 형상도 있고요. 그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시는 분은 아마 수숙의 대가인 듯 싶습니다. 각종 뭐 온갖 수숙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주 특이해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 이 집을 지키는 이거 이 녀석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거 놀래라 임마. 버티고 있으면서 집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 이런 나무들은 또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또 진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자, 지금 보시는 바가 이렇게 한마디로 마당 전체가 돌입니다. 돌. 마당 전체가 돌. 이런 수숙도 있고 마당 전체가 돌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이렇게 보면은 요강바위 같은 이런 또 돌도 있고요. 이 돌은 또 희한하게 생겼네. 이게 완전 이런 또 색깔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여기 이 집은 한마디로 다 돌입니다. 돌. 이 집은 온통 자 마당이 돌 세상입니다. 돌 세상. 자 여기는 대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정말 각종 이렇게 많은 그 수숙들이 마당 하나 가운데 하나 가득 이렇게
순수하게 있습니다. 어 이거 이쁘네. 이뻐 이뻐. 아이고 이쁘네. 아빠 누가 했어? 응? 저 녀석이 요 이 집을 지키는 그 주인 같은데. 이야 이 정말 막 돌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자, 이곳 그 주인장께서는 아무래도 그 수석을 이렇게 그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그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많은 돌을 마당 온정신에 이렇게 다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주인장께서는 이 수석을 마치 그 정원으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또 수석의 조이가 깊은 그런 분 같습니다. 이게.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마당, 온 마당을 이렇게 수석으로서 이렇게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게 자, 보는 것 같이 이 집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옛날 집입니다. 이 옛날 집에서 이렇게 수석을 취미로 삼으면서 이렇게 마당 전면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석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집입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집은 그냥 이렇게 주구가 힘들 만큼 이렇게 마당 전체가 이렇게 다 수석입니다. 이야, 저런 수석도 있네. 이거는 부추송 같은데.
이 돌은 좀 특이합니다, 그죠?